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림 독학하실 때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 협찬 아니고요. 제가 직접 내 돈 내산한 책들입니다. 자,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책은 로렌조의 드로잉 튜토리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볼륨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볼륨 1을 구입했습니다. 이 책을 왜 구입했느냐, 뭐가 좋아서 구입했느냐, 자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목차를 보면은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동물과 몬스터, 탈것 기계, 물리적 요소, 레이아웃, 그리고 구도, 자연의 세계, 인공의 세계, 이렇게 여러 가지 목차로 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샘플이 많고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신발 그리는 방법, 그리고 발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시작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신발을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고 그 다음 튜토리얼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신발 샘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려야 되며 어떤 식으로 곡선을 추가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다 해두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두 쪽이지만 기본에서부터 완성 마스터까지 신발에 대한 거의 모든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조금 나는 기초부터 완성까지 되어 있는 실속에 있는 드로잉 책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는 손이에요. 손을 또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인 손 그리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제스처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설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순서와 뭐 화살표와 곡선에 흐르는 방향과 이런 부분까지 다 캐치해서 초보분들도 정말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손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정말 여러 가지 제스처를 이렇게 다 담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얼굴에서 코 부분입니다. 코는 얼굴에서 가장 입체적인 부위이므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코가 뾰족하냐, 이렇게 휘었냐, 큰 코냐, 작은 코냐, 뭐 들찬 코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또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튜토리얼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귀입니다. 자, 독창적인 귀를 디자인하기 전에 기본 형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모양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겉에 있는 모양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크기라던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 화가 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페이지에는 정말 다양한 예시들이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따라 그려보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기뻐하는 표정, 캐릭터의 형태, 또 캐릭터 그리는 방법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 코, 입 이런 걸로 시작했다면은 이제는 세 부분으로 만드는 캐릭터예요. 어떠한 비율로 몸통 세 개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지 설명이 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살 수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달리는 인물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다음에는 동물의 뿔 모양, 몬스터의 촉수, 돼지, 이제 동물이죠. 새 머리, 말 머리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이제 몬스터의 몬스터 머리 또 예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들이 쭉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의 디테일 이제 또 기계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빈티지 비행기, 물과 파도, 용암, 눈.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이라 하면은 굉장히 예시가 많고 종류가 많아요. 게다가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책을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그냥 도서관이나 서점 가서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나와도 되는 책과 옆구리에 계속 끼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따라 그릴 수 있는 책
저는 후자라면은 정말 뭐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후자에 속합니다. 2만 2천 원이면은 이 책은 진짜 너무 싼 거예요. 정말 예시가 많고 이런 배경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구도 잡는 방법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예시들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초보분들은 나는 이런 약간 만화 같은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굳이 만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책은 드로잉 책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구도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뭐 사물이나 인물의 배치라든지 전체적인 뭐 흐름에 대한 설명, 분위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려야지 이 물체들이 내 머리에 쏙쏙 입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22,000원 돈이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얘가 볼륨 1이라고 했잖아요. 볼륨 2랑 볼륨 3도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이 큰 챕터들이 약간 반복되는 느낌인데 더 심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 책이 한 권에 22,000원이니까 세 권 하면 한 6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책을 나는 만약에 한 권 볼륨 1을 사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그려봐서 뭔가 더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볼륨 2나 볼륨 3을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서사가 전해지는 그림 연출법이라는 책이에요. 작가님을 보면은 브라질 분이시고 애니메이션 작가, 콘셉 아티스트,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책도 진짜 좋아요. 목차를 보면 처음에는 이 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그림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림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세 번째는 그림의 서사를 더하는 방법, 네 번째는 표지 일러스트 제작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어떤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으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나는 그림을 어느 정도는 좀 그려봤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전문가들의 그림에 비해서 내 그림은 분위기가 좀 한끗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작가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잘하게, 그리고 기초들까지 쏙쏙쏙 그 사이에 다 넣어서 설명을 정말 쉽고 자세하게 해주고 계세요. 이제 제 1장으로 들어가면 그림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 나오는데요. 분위기란 말 그대로 장면을 지배하는 공기, 느낌을 가리킨다. 1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온이 나와요. 더운 분위기, 약간 냉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떠한 색을 사용해서 연출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또 계절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시간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재질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장소, 공간, 주요 요소, 존재감, 오감, 보이지 않는 것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림을 그리면서 대충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디벨롭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되실 때 이 책을 보면서 내가 10번 오감적인 표현이 조금 부족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2장에서는 그림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표현법이 나쁘면 매력을 잘 끌어내지 못해 밋밋한 그림이 된다. 2장에서는 그림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표현법을 설명한다. 다른 작가분들의 그림을 보면서 저 작가 그림은 뭔가 조금 굉장히 마음이 끌리고 계속 보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왜 내 그림은 그렇지 않을까,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들까, 이런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좋은 점이 또 있는데요. X와 O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나쁜 예시, 좋은 예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두었고요. 이 설명이 그냥 1차원적인 설명이 아니라 어떠한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뭐 반사광은 무슨 색으로 하고 어떠한 디테일을 더 살려서 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1, 2, 3, 4, 네 쪽으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밝게 표현하는 방법. 밝게 표현하는데 조금 밍밍하지 않게 강약이 있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입체감 깊이를 표현하는 방법,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주요 요소를 강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방법.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현장감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투명함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스킬들이 또 초보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유리나 비치는 반짝반짝한 이런 지지감 표현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은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어서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자, 11번째로는 생동감을 표현하는 방법. 자, 세 번째 장에서는 그림의 서사,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 뭔가 그림 한 장을 봐도 이 그림은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아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림의 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서사가 전해지는 그림은 시간의 경과와 관계성 표현이 핵심이다. 3장에서는 위에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해 서사를 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자, 바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 놓았는데요. 굉장히 넓은 정원인데 약간 폐가 같아요. 이런 데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집들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로봇이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 파트를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디어 구상이 나옵니다. 보는 사람이 향수를 자극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고, 거기에 SF 요소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절히 담고 싶었고, 그래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에 사는 누군가가 지구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그리기로 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한 포인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시간대라든지 구도라든지 어떤 느낌을 뭐 추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셨어요. 그 다음에는 관계성인데요. 캐릭터와 세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예시가 또 있고, 역시나 아이디어 구상과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한 포인트, 그 다음에 뭐 썸네일이나 러프 스케치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에요. 역시나 아이디어 구상이랑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한 포인트들이 나와 있고요. 그림이 처음에는 이렇게 완성작이 하나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의 자세한 설명을 보면 뭐가 좋으냐면, 아, 나도 이러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하고 또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그려야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는 좀 그림을 나중에 업으로 삼고 싶다. 그런데 뭔가 내 그림은 느낌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디테일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림 독학할 때 보시면 좋을 책 두 권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